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슈틸리케호가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을 향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3-2 승리를 거뒀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발견했는데요. 월드컵 최종 예선 1차전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과 중국의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1차전입니다. 전반 20분 오재석이 결정적인 파울을 얻어냅니다. 손흥민의 프리킥! 지동환의 머리에 맞고 중국 정지에 발에 갖고 골문에 들어갑니다. 중국 응원단을 침묵에 빠뜨린 자책골. 그리고 후반 17분 지동원의 측면 돌파 반대편에 이청용을 받습니다. 지동원과 이청용의 찰떡 호흡이 상한벌을 뒤웁니다. 껑충 뛰어올라 헤딩슛! 우리나라가 한 골을 더 달아납니다. 그리고 3분 뒤 손흥민의 크로스 지동원의 감각적인 패스에 이어서 무자처리 마무리합니다. 3-0 앞서가는 대한민국. 그러나 방심은 위기를 불렀습니다. 후반 28분에 위하이에게, 그리고 3분 뒤에는 장샤오빈에게 연속골을 내주고 맙니다. 가까스로 3-2 진땀승을 거뒀지만 고질적인 수비 불안 그리고 후반 체력 저하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승부예측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리우올림픽의 생생함을 전해주었던 이경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장은 잘 다녀오셨나요? 네, 지금 돌아온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이게 시차가 12시간 나다 보니까 낮에 굉장히 졸립고 네. 밤에 자꾸 깼는데 조금씩 지금 적응이 돼가고 있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지난 목요일이었죠. 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이 펼쳐졌습니다. 중국과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중국의 응원당 춤이라고 하잖아요. 공에 미친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아, 만 명 가까운 대규모 응원단이 원적으로 오면서 경기 전부터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관중이 5만 1천 명 정도로 집계가 됐으니까 우리 응원단도 굉장히 많이 모였다는 그런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3-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실력차가 크지 않은 월드컵 최종 예선 1차전에서 승점 3점을 챙겼다는 사실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그동안 대표팀에서나 소속팀에서 부진했던 지동원이나 이청용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자신감을 충전한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중앙 수비의 김기 선수라든가 측면 수비 오재석 등이 선발로 나섰는데 물론 오재석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이 대표팀 주전으로 쓸 수 있는 풀을 좀 넓혔다는 점도 대표팀으로서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쉬운 점은 3-0 이후에 나온 그런 장면들인데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이 나온 이후에 너무 방심했고 체력이 떨어졌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3-2로 한 점차 승리를 거뒀죠. 선수들도 선수들이었지만 슈트리케 감독도 3-0 이후에 선수 교체라든가 아니면 직접 지시를 통해서라도 한 발 빠르게 전술의 변화를 좀 시도했어야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경기였습니다. 앞으로 9경기에서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에 내준 두 골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시리아와의 중요한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슈틸리케호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시리아와의 최종 예선 2차전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아시아 축구 연맹이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화요일에 펼쳐집니다. 시리아 홈 경기인데 내전 때문에 레바논으로 장소 이동을 검토했다가 다시 마카오로 결정이 됐다가 비용 문제로 경기가 펼칠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시차 1시간 정도고 이동 시간도 길지 않다는 점에서 말레이시아 개최는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시리아는 A조에서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팀입니다. FIFA 랭킹도 105위로 가장 낮고요. 우리로서는 승점 3점을 꼭 따고 가야 할 그런 상대임에 분명합니다. 월드컵 2차 예선을 보면 일본에게 2패를 했지만 나머지 아프가니스탄이나 캄보디아, 싱가포르에게는 2승씩을 기록했는데요. 비록 상대가 약체였지만 6경기에서 26골을 넣은 결정력은 공격력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2살의 공격수 오마르 크리비는 A매치에서 2경기당 한 골씩을 넣고 있는데 우리 수비수로서는 꼭 묶어야 할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우즈베키스탄과 최종 예선 첫 경기에서도 1-0으로 아쉽게 패했는데요. 우리가 3년 전적에서 3승 2무 1패로 앞서 있지만 3골 이상 넣은 팀은 없습니다.
만큼 항상 늘 어려운 경기를 펼친 그런 상대고요. 이 경기에선 소속팀 사정으로 손흥민 선수가 돌아가고 대신에 성남의 황의조 선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이경재 기자였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본격적으로 승부를 예측해보겠습니다. K리그 서울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선두 전북과 승점차가 13점으로 벌어진 서울은 2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울산은 올 시즌 거둔 11승 중 6승을 원정에서 거둘 만큼 강했지만 최근 서울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었다며 이번 경기 서울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리아와 맞붙는 우리나라의 경기입니다. 시리아는 FIFA 랭킹 105위로 최약체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최종 예선 1차전을 이겼고 최근 시리아 원정에서 1승 1무를 거뒀다며 태극전사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다른 경기 한 줄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F조 1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슬로바키아와 잉글랜드의 경기는 무승부를 예상했고요. 2조의 덴마크와 아르메니아의 경기는 침체기에 빠진 홈팀이 이번 경기를 계기로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조 노르웨이와 독일의 경기는 원정팀의 낙승을, D조의 웨일스와 몰도바의 경기는 가레스 베일을 중심으로 끈끈한 조직력을 갖춘 홈팀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지난주 예측 결과 확인해보겠습니다. 총 6경기를 전망해드렸는데요. 모두 적중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는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메넨글라트바흐가 안방 승리를 거뒀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레스터시티와 맨시티가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셀타 비고를 꺾고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모이자 리그에서는 기존 라켓 스포츠의 단점을 보완한 신종 스포츠 크로스민턴을 소개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바람이 세게 부는 야외나 해변, 심지어 눈이 쌓인 산정상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배드민턴보다 빠르다고 해서 스피드민턴으로 불리는 크로스민턴은 동호회를 중심으로 국내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공에 해당하는 스피너는 작은 셔틀콕을 닮았고 초보자용과 시합용, 야간용으로 구분됩니다. 전용 라켓은 테니스 라켓의 절반 정도입니다. 전용 코트도 필요 없어 어디서든 5.5평방미터 크기의 사각형 코트만 정하면 됩니다. 특히 배드민턴이나 테니스와 달리 네트가 없어 기본 자세만 익히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길게 쭉 밀어주실 때는 옆으로 쭉 길게 하시고 위치, 몸에 가깝게 빠르게 보낼 때는 바로 오른발에 붙여서 바로 붙여서 치실 수 있게.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지만 경기에선 시속 200km에 육박할 정도로 빠른 스피드 때문에 박진감이 넘칩니다. 전신 운동도 다 되고 또 폐활량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요. 뭐 다방면에 다 좋은 것 같아서 아주 푹 빠졌습니다 지금. 크로스민턴의 장점은 야외에서 더 빛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의 체육공원. 가로등 사이로 작은 불빛이 오갑니다. 지금 시간이 8시가 넘은 저녁 시간인데요. 어두운 야간에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이 운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바로 나이트 스피드라 불리는 야광 스피더 덕분입니다. 퇴근 뒤 공원 등에서 아이들과 쉽게 즐길 수 있어 가족 스포츠로도 적합합니다. 불빛이 나오니까 치기도 좋고 밤에도 할 수 있으니까 더 운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캠핑장이든 공원이든 배드민턴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즐기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좁은 공간에도 바람의 영향, 환경의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야간에도 즐길 수 있고. 해외에선 형광 페인트로 치장하고 파티 문화와 결합해 젊은이들 중심으로 인기입니다. 최근 유럽과 일본 등에서 국제 대회를 열 정도로 확대됐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첫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라켓 스포츠의 한계를 넓힌 크로스민턴. 운동 공간이 부족한 국내에서 대한 레포츠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스포츠 24,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흥미진진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